자, 오늘 국무회의가 있었습니다. 경제부총리가 주재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참여했습니다. 내각 총사퇴하라고 국무회의장에서 얘기했다는데요. 자, 구상사 오늘 네. 회의는 주재자가 경제부총리였죠. 그렇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그 공식 그 회의를 지금 주재하지 않고 있고요. 그 회의를 주재하게 돼 있는 국무총리는 지금 그 아셈 회의 참석자 지금 페루에 출장을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후순위자인 경제부총리가 지금 오늘 국무회의를 이렇게 주재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그렇죠. 이제 국무총리는 지금 페루에 가서 그 APEC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으니까 그럴 것 같은데 오늘 신동진 기자 서울시장이 참석했죠. 원래 배석하는 멤버였던 거죠? 예, 그 국무회의의 정식 구성원으로 서울시장은 있지 않습니다. 사실 그 서울시장은 그 발언권만 가진 배석자 자격을 갖는데요. 그러한 자격을 가진 박원순 시장이 정식 구성원인 국무위원들을 향해서 네. 책임을 져라. 그리고 네. 대통령에게 제대로 된 민의를 전달하라. 이렇게 질타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장관들 국무위원이 한 명이라도 직언했다면 이 지경이 됐겠는가? 책임져라. 장관 한 명이라도 사표 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 배석자였지만 계속 발언권은 있는 거죠. 발언권을 얻어서 얘기를 이렇게 한 거군요. 예. 그래서 사실상 그 정식 구성원들로서는 그 무슨 말이냐 이런 반발도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요. 또 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군요. 촛불 민심을 그 대통령에게 좀 제대로 전달해라. 그게 국무위원들의 역할이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고 국무위원들에게 그 동반 사퇴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박성호 국장, 그러니까 박원순 서울시장이 국무회의라는 장을 통해서 자신의 역할을 했다 할 수도 있고 정치를 했다고 할 수 있고 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그 국무위원이 아니지만 네. 서울시장이 저기 배석을 하는 취지는 서울시가 중앙행정부의 정책과 관련해서 네. 일반 시민들의 미치는 영향이 정책이 많기 때문에 네. 그와 관련해 의견 개진을 하라는 기본적인 정책 협의의 자리거든요. 네. 그러면 그러한 어떤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그 취지에 맞는 건데 지금 저 얘기는 기본적으로 대통령 똑바로 모시라는 어떤 예를 들어 국회에서 네. 국회의원들이라면 어떤 장관을 국민들을 상대로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저 자리로는 그 어떤 때와 장소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분 저 어떤 대선 주자로서의 자신의 어떤 그 좀 위상을 좀 알리려고 하는 뭐 이런 데에 좀 어떤 국무회의장을 좀 이용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인상을 줄 수도 있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리더십 네. 공백 때문에 그 회의를 주재를 못 하고 있고 네. 총리마저 없어서 경제부총리가 지금 주재하는 국무회의 아닙니까? 우리라도 나서서 나라 일을 더 열심히 챙겨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자리에 가서 아, 대통령 똑바로 머무셨으니까 다 사퇴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무위원의 자격으로 참여한 회의가 아니라. 이 서울시가 이제 그 정부 부처의 한 중앙에 있다 보니까 옵서버로 네. 참석해서 함께 나라 살림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서울시장도 좀 알아라고 해서 이 참석시킨 건데 거기에서 이 나란 일을 하는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사퇴라고 한 것은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좀 자초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 이렇게 이제 중도에 박차고 나왔고 그 후에 기자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내가 시장으로서 목격하고 관찰한 국무회의는 이랬다면서 자기의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장면 소개합니다.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국무위원들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진지한 반성과 어떤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는 큰 실망을 하고 중간에 퇴장을 했습니다. 국무위원들은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나요? 오히려 뭐 저를 공박하고 있죠. 국무위원들에게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느냐라든지 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죠. 혹시 누군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뭐 이기곤 노동부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죠. 그 외에도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한 반성과 성찰의 자세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기곤 노동부 장관을 콕 집어서 얘기했군요. 네. 그러니까 뭐 실제로 이제 그 여러 사람이 얘기를 했을 텐데 그런데 이제 저는 저 박원순 시장의 저 인터뷰를 보면서 네. 저 인터뷰를 위해서 국무위원들에게 사퇴를 종용한 게 아닌가. 그리고 아, 인터뷰를 위해서? 네. 박차고 네. 나온 게 아닌가. 그러니까 네. 사실 나라 일을 어떻게 상의했는지 국민에게 꼭 알려야 될 일을 알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거기에서 어떤 얘기를 했고 그때 반응이 어땠다. 그러니까 네. 자신의 어떤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이 언론에게 설명하는 모습이 좀 순수해 보이지는 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실제로 박원순 시장 계속 그 기자들에게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법무장관에게 따졌죠. 지금 검찰의 이 수사 결과가 틀렸냐. 아무런 답이 없었고요.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에 의해서 수사를 제대로 받아야 되지 않냐. 그리고 이것을 받지 않으면서 어떻게 국민에게 법치주의를 지킬 것을, 법에 승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제가 지적도 했는데 법무장관은 아무런 얘기 없었습니다. 청와대에서 국회 총리 추천을 거부하는 듯한 시사 발언을 해가지고요. 대통령은 물론이고 지금 이 정권 정부 담당자들이 전혀 이 사태의 심각성이나 국민들의 이 분노의 감정을 느끼고 있지 못하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반응이 나올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저 자리가 예를 들어 시민단체가 어떤 뭐 정부 청사 앞에 몰려와서 무슨 대통령 물러나라거나 무슨 어떤 국무총리 사퇴하라거나 이런 자리라면 뭐 모르겠지만 아까도 했듯이 정책을 협의하는 자리에서 서울시장이 법무장관을 네. 상대로 이러한 저 어떤 뭐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 맞고 틀리고 이거를 서울시장이 따지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박 시장이 최근에 어떤 좀 세게 나가는 소위 얘기하는 이재명 시장이 뭐 어떤 막 그 어떤 야권 지지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이러면서 이재명 시장한테도 밀리면서 이러는데 상당히 초조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저런 식으로 하면 서울시장이라는 사실 굉장히 묵직한 자리, 그 자리가 갖는 무게, 그 속에서 서울시민의 정책과 어떤 서울시민 느끼는 불편 이것들을 하나하나 오히려 반영해 나가는 그런 행정가로서의 모습이 오히려 대권으로 가는 지름길일 수도 있는데 네. 너무 막 정치적으로 액션을 크게 해서 오히려 그 자신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을 스스로가 막 상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국무회의 그 자리는 단순히 그 어떤 촛불 민심을 그 보고 나서 하는 그 관전평이라든지 책임을 따지는 그런 자리로는 좀 부적합해 보입니다. 지금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 검찰 수사의 당사자인 검찰과 또 대통령 측 변호인이 지금 설전을 오고 가면서 조사를 한 해 만에 한 그런 상황인데 그럼 남아있는 국무위원들이라도 그런 국정 공백을 최소화해서 검찰 수사는 검찰 수사대로 그리고 또한 그 나머지 그 국정은 국정을 운영을 잘 해야 되는데 지금 법무부 장관 같은 그 국무위원에게 서울시장이 이렇게 따지는 것은 네. 이러한 투트랙으로 운영돼야 좀 안정을 취해야 될 규제에서는 맞지 않는 발언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저희가 이제 소상이 박원순 시장의 설명 좀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패널들의 해석까지 좀 소개를 드렸는데 어쨌건 주장은 주장이지만 국무회의 장소란 것에 대한 낯섦 그 충돌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셨습니다.